네, 드리프팅 B 파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9를 1번 손가락 눌러주시고요. 여기 9는 2번 손가락. 그리고 여기 11은 오른손의 1번 손가락으로 누를 겁니다. 리듬을 살펴보니까 딴, 따, 따 이런 리듬이라. 이렇게 첫 번째 박자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손에 3번 손가락으로 여기 1번 줄에 이 0을 쳐주시는데, 얘네는 다 누른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다시 1번 손가락으로 여기를 찝어주신 다음에 슬라이드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3번 손가락으로 쳐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해보면 이런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이만큼. 이 상태에서 이제 왼손이 이렇게 두개 누르고 있던 녀석들이 한 줄씩 내려오는데, 우선은 2번 손가락을 잠깐 띄었다가 해머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트로크, 그다음에 아이고, 해머링이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요 녀석들을 합쳐보면 이렇게 연주가 되는 거죠. 한번 더. 이렇게 연주가 되신 다음에, 저기 이음줄이 있어서 여기는 허스트로크, 다운이겠죠? 그 다음에 업, 그 다음 박자 4분음표여서 또 허스트로크 업. 요만큼만 해보면 이렇게 이어볼게요. 그래서 하, 둘, 으따, 으따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다운 업 다운, 그다음에 오른손에 1번 손가락으로 찝어주는 거죠. 요만큼 제가 또 합쳐보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따다 으따 자, 그럼 화면에 보이는 두 마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준비.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오른손의 스트로크는 다운을 칠 때는 저는 이렇게 두 손가락을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업을 할 때는 엄지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연주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요기를 완성을 잘하면 B 파트는 끝이 납니다. 자, B 파트의 우리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기는 앞선 내용하고 동일해요.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허스트로크 업, 허스트로크 업. 여기까지도 동일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개 합쳐보면 따단, 으딴, 으딴 한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가 좀 달라졌죠? 자, 여기서 손가락을 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고 있네요. 따단, 으딴, 으딴, 따다디단. 여기에 11은 1번 손가락으로 사용하고요. 여기에 9는 왼손의 1번 손가락, 그다음에 0은 오른손에 2번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죠. 한번 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거갈 건데, 자, 세 번째 거에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왼손이, 네, 아이고, 화면을 이상한 데를 맞춰놨습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오가 있죠? 요 녀석을 빰 눌러주시고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두줄 동시에 눌러서, 그 다음에 오른손 당연히 1번 줄은 오른손에 3번 줄로 쳐주고요. 다시
이렇게. 자, 여기를 1번 손가락으로 슬라이드 하고 3번 손가락으로 0 쳐주고 다시 1번 손가락으로 9에서 7로 슬라이드 다시 3번 손가락으로 1번 줄을 띵 쳐주시면 돼요. 요만큼만 먼저 해보면 그 왼손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두 칸 옆으로 날라와서 777을 딱 잡습니다. 세 줄. 그러면 오른손은 스트로크를 연주한 뒤에 왼손의 2번 손가락이 여기 6을 해머링 해주는 거죠. 그럼 제가 요만큼 잠깐 천천히 해보면 네, 요런 느낌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오른손을 잘 보세요. 스트로크를 어디 다른 동네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근처에서 스트로크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주 큰 문제인데요. 4분의 3박자로 바뀌어요, 여기가. 네, 어떤 악보는 여기가 4분의 3박자고 여기가 4분의 4박자이기도 한데 제가 찾아본 악보는 여기가 4분의 3박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777을 누른 상태에서 해머링까지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6, 요 해머링을 떼준 상태로 오른손이 12번째를 하모닉스 태핑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음줄을 쳤다가 전체줄을 친다라는 느낌으로. 그런데 저는 저음줄을 치고 고음줄을 친다라는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 X는 풍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팡.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칠 거예요. 리듬을 살펴보면 따단 쿵빰빰. 그래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12프렛에서 태핑 하모닉스 쿵 하나 넣어주고 19에서 태핑 또 다시 태핑. 여기 이렇게 합쳐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자, 요만큼 이제 제가 또 연주해보면 다시요. 이런 느낌으로 한 번 더.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B 파트에 두 마디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손가락 세 개가 손가락 두 개죠. 세 줄을 동시에 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로 9로 이렇게까지 가시고 등기명과 표기가 이상해서 삭제하고요. 자, 여기 0을 당연히 오른손에 3번 손가락으로 당겨주고 다시 9 슬라이드 또 3번 손가락으로 0 여기를 쳐주는 거죠. 앞에랑 거의 비슷하죠? 출발점만 3개로. 그 다음에 왼손이 여기 2번 프렛 3번 줄 여기 딱 눌러서 스트로크를 딱 가줍니다. 날아가야 돼요, 손이. 그래서 여기 지금 한마디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스트로크 친 다음에 자, 여기 X 표시 여기는 또 팜을 넣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팜을 넣으신 다음에 여기 부분은 1번 손가락으로 저음만 살짝 긁을 거예요. 그럼 왼손 지금 이런 상태죠. 앞에가 빰 한 다음에 쿵빰 쿵빰 하고 다시 스트로크 해머링 스트로크 해머링까지. 그럼 제가 요만큼 또 해보면요 딴 쿵밤 빠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박자가 조금 어려운데요. 띠라 띠라라 띠라라 엄지로 올리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하고서 태핑 이런 식으로 2를 누른 상태에서 탭을 쳐주고 나서 왼손이 풀링을 해주는 거죠.
띠라당당 띠라라당 방. 네, 그럼 여기도 제가 한번 천천히 해보면 이런 느낌이네요. 더 천천히.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B 파트가 되겠습니다.